안녕하세요.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. 저희는 지난 시간에 8분의 12박자를 이용한 셋째 따는 표를 연습하는 법을 공부해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8분의 12박자가 기본 리듬이 아닌 4분의 4박자에서 셋 뒷따음표를 활용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기본 셋 뒷따음표 리듬은 충분히 연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. 셋 뒷따음표는 한 박을 3개로 쪼개어진 홀수 박자의 리듬이라고 이야기해드렸었죠. 기본적으로 1, 2, 3, 2, 2, 3 이렇게 셋 뒷따음표 리듬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리듬이 8분의 12박자라고 말씀드렸다면 4분의 4박자에서 급격하게 셋 뒷따음표가 나오는 변화되는 리듬들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연습 방법이 될 텐데요. 저희가 연주하는 여러 예시 연주곡에는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리듬이 진행되다가 어떠한 특정 박자에만 셋 뒷따음표가 나오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. 그럼 먼저 예시곡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 62페이지에 낭만에 대하여 악보를 보게 되면 1, 2, 3, 4 이렇게 4분의 4박자 리듬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꾸준 비 내리는 밤 이런 식으로 셋 뒷따음표가 2박 3연음이 나오게 되죠. 2박 3연음은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셋 뒷따음표 리듬을 연습할 때 더 자세히 해볼 텐데요. 이렇게 4분의 4박자가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어떠한 박자에서만 셋 뒷따음표를 쓰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여러 연주곡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. 66페이지에 만남도 이와 같이 4분의 4박자가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1, 2, 3 우리 만남은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에서 들어가는 게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히 이런 식으로 8분음표보다는 빠르고 16분음표보다는 조금 더 느린 셋 뒷따음표의 리듬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러한 리듬들이 곡에서 자주 쓰인다는 것이죠. 그러면 셋 뒷따음표가 연속으로 되어진 리듬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셋 뒷따음표 리듬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 59페이지로 돌아오셔서요. 셋 뒷따음표의 여러 리듬 연습하기 부분을 연습해 보실 텐데요. 예시곡에 어떤 부분이 셋 뒷따음표의 여러 가지 리듬으로 사용되었는지 이해되셨다라면요. 먼저 셋 뒷따음표 리듬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연습 30번 보시게 되면요. 셋 뒷따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.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이루어진 셋 뒷따음표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리듬은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우리 나눠서 연습했던 거를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이렇게 쪼개서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요. 우리 16분음표에서 깡총 리듬 배웠던 것과 같이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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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리듬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궁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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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4분의 4박자에서 궁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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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여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셋 뒷따음표의 리듬의 느낌이 나오게 되는데요. 제가 한번 30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리듬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요. 쿵짝쿵, 쿵짝쿵 이런 두두두, 두두두 4분음표와 8분음표가 연결되는 리듬이 조금 익숙해지신다면요. 세 번째 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4분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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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표현으로는 2박 3연음의 연습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해보면요. 이런 식으로 같은 리듬이죠. 그래서 4분의 4박자로 리듬 연습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
많이 쓰이는 흔한 리듬입니다. 낭만에 대해서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4분의 4 박자로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2박 3연음의 리듬이 나오는데요. 이 2박 3연음 리듬은 리듬을 계산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본능적으로 셋이라는 표 2박 3연음의 리듬을 외워서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. 자, 2박 3연음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또 연습 31번 연습해 보셔야 될 텐데요. 연습 31번 보시면 1, 2, 3, 2, 2, 3, 1 그대로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여러 번. 셋 있다는 표의 리듬 세 개를 다 불어서 표현해 주신 다음에요. 두 개씩 연결하는 느낌으로 4분음표가 두번 나오는 느낌.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렇다면 이전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8분의 12 박자를 연주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. 8분의 12 박자는 기본적으로 전체 리듬이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셋 있다는 표를 연주하고 있고요. 4분의 4 박자가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아까 저희 예시곡으로 보았던 만남이나 낭만에 대하여와 같이 기본적으로 8분음표로 진행을 하다가 셋 있다는 표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연주곡들이 많은데요. 만남의 첫 번째 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 둘, 셋. 그러니까 4분음표로 쿵쿵쿵 세다가 셋 있다는 표를 나누어서 세 주시는 연습을 해야겠죠? 만남, 은, 둘, 셋, 우연히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셋, 우연히 이런 식으로 한 박을 세 개로 쪼개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4분의 4 박자에도 4분의 4 박자에서 나오는 셋 있다는 표의 연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. 어떠셨나요? 셋 있다는 표는 여러 가지 리듬에서 쓰이죠.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쿵짝쿵짝과 비슷했던 4분음표와 8분음표가 혼합되어진 리듬과 그게 여러 번 반복되는 2박 3연음, 그러니까 4분음표씩 나오는 2박 3연음도 많이 나오는 셋 있다는 표의 기본 리듬 중에 하나입니다. 16분음표에 여러 가지 리듬을 외워서 연주했던 것과 같이 셋 있다는 표에 다양한 리듬을 외워서 연주해 보신다면 조금 더 연주에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.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